네, 북한이 러시아에 막대한 규모의 포탄을 넘기고 식량과 생필품을 받고 있다. 이런 정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상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네. 전쟁 중에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하는 대가로 식량을 건네받은 정황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포탄은 수백만 발을 전달한 거, 요거는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신은식 국방부 장관이 엊그제 그 국방부 출입 기자들하고 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밝혀진 내용인데요. 작년 7,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컨테이너 숫자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컨테이너 숫자가 한 6,700개 정도 된다. 그런데 네. 이것을 굳이 152mm 포탄하고 122mm 방사포탄하고 숫자를 비교해 보면 152mm 포탄이 만일 넘어갔을 경우는 한 300만 발 정도가 될 것이고 122mm 방사포탄이 갔을 경우는 한 50만 발 정도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상 여기에 컨테이너 속에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총포탄이 다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도 넘어가고 무기죠. 그러니까 포도 넘어가고 탄약도 넘어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같이 이것을 통해가지고 예. 넘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탄약 수출하고 사실상 네. 무기용 뭐 부품 등을 수입하는 이런 군수 공급망이 자리 잡아가는 게 아니냐.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사실상 우리가 저기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것은 컨테이너가 6,700개인데 네.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으로 온 것은 8,700개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0개 정도 차이 나는데 예. 그 속에 이제 들어온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만 들어왔겠는가? 식량뿐만이 아니고 무기 부품도 들어왔을 거고 생필품도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무기 부품들은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러시아로 다시 수출하는데 사용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죠. 그것뿐 아니라 군사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북한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능하면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북한이 바라는 거겠죠. 예. 그렇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예.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발언권이 세지지 않겠습니까? 그 발언권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군사 기술뿐만이 아니고 첨단 예.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의 공급 이것까지도 아마 더 요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군사 기술, 뭐 첨단 무기 체계 공급 이거 네네. 말씀하셨는데 향후 이제 북한이 발사할 군사 정찰 위성을 보면 러시아 기술 이전 수준 파악할 네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작년도 11월 달에 이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발사하고 난 뒤에 뭐 굉장히 선전전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국가항공 우주 기술 총국에서 뭐 거의 매일같이 김정은한테 지금 이제 이 영상 자료를 이제 보고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걸 보도도 하고 또 저기 평양의 관제소에서는 예. 마치 서태평양 지역에 큰 지도를 내걸고 여기에 대해서 영상 촬영했다라고까지 선전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만리경 1호하고 지상 사이에 어떤 통신도 지금 오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아하. 보는데 그 목적 자체가 북한 스스로가 작년 11월 달에 이것을 발사했을 때 예. 어떤 그 이런 통신보다는 우주에 안착시키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세 번에 걸쳐서 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세 번에 걸쳐서 정찰 위성의 발사를 보면 얼마만큼 러시아의 기술이 이전됐을지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걸 이제 두 배 정도 늘린다. 이게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우리는 억제력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신뢰성을 예. 보여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만일 도발하게 되면 훨씬 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예. 한미연합훈련은 바로 그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뢰성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다. 우리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능력을 보여줄 테니까 네. 절대로
도발하지 말아라고 경고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번에 두 배 정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은 훈련을 한다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아 도발하면 훨씬 더 손해가 크겠구나 하는 생각을 인식시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뭐 식량 물자 교환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런가 하면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국경 개방해서 러시아 관광객 뭐 맞이했고요. 또 러시아에서 열리는 청년 축제에 대표단 보내기도 했습니다. 양국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군사 교류를 넘어서 정치 외교적인 교류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교류 그리고 문화 관광 체육 교류까지 지금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고 평양의 외무상인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맞춰서 방북을 초청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이면은 러시아에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4, 5월 달 정도 꼽히는 봄이 오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체육의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이렇게 교류가 있는 것은 네. 이렇게 상호 친선을 통해 가지고 푸틴 대통령의 방북의 밑거름을 깔아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